아, 심장 떨려. 저는 네. 여기 한 번에 가거든요. 지금 바로요? 네. 자, 갑니다. 모든 고객님들! 와. 예.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님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네. 짧은 머리를 가는 게 좀 시원하고 쏙 들어간 느낌인데 네. 아, 저는 그냥 드랍컷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드랍컷의 길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썹 위 1cm 그 이상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양쪽은 떨어져야 되고 여기 앞쪽은 아이비리그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자, 옆머리 라인 위치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광대가 너무 많이 나와 보이고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윗머리랑 얼굴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광대랑 턱선 이 연결되는 이 연장선상에서 딱 맞춰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비리그 컷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마계요. 에즈펌 스타일, 가르마, 뭐 댄디, 시스루 그런 스타일은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거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곡선이 많죠. 근데 아이비랑 이런 드랍컷 같은 계열은요 대부분 곡선보다는 직선이 좀 더 많은 커트 형태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느낌과 입식한 느낌을 연출하기가 좋아요. 근데 얼굴이 쌍꺼풀이 짙거나 좀 많이 온화해 보이거나 느끼해 보일 수 있다면은 그런 스타일로도 중화를 해볼 수 있어요. 아, 심장 떨려. 저는 여기 한 번에 가거든요. 지금 바로요? 네. 자, 갑니다. 모든 고객님들! 와. 예. 남자분들은 왜 앞머리 자르고 고장 나는지 제가 지금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머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머리 자르는 거에 거의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정말 많이 변하네요. 이야. 여기 때문에 드랍컷의 완성도가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하다 느끼는 게 그 질감 그리고 겉에 도는 윤곽. 아, 여기서 정보 하나 드릴게요. 아이비랑 드랍컷 차이가 뭐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비는 부채꼴 형태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근데 드랍컷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M자 구간에 있는 앞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제 머리처럼 길이감이 조금 길고 남자가 커트를 받기에 굉장히 부담 될 수 있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길이감 자체도요 아이비, 드랍컷, 뭐 필러스컷, 가르마 계열 이런 순서대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비리그랑 드랍컷이 정말 역대급으로 손질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저 인정합니다. 진짜 쉬워. 머리 샴푸 한번 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이제 샴푸를 하고 나왔고 머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드랍컷이나 아이비리그 손질할 때 윗머리를 눌러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윗머리가 뜨지 않게 꼭 눌러주셔야 돼요. 드랍컷 스타일링 왁스를 50번째 동전만큼 떠낸다. 전체적으로 펴 바른다. 첫 터치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남은 약을 옆부분에 위아래로 흔들어서 다운시켜준다. 위에 있는 부분은 플랫하게 앞쪽으로 눌러서 양쪽에는 각을 유지하며 앞부분은 약간의 왁스와 분무로 이쪽에를 질감을 살려 양쪽으로 퍼트려준다. 포인트로 아우커를 만들어 스타일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올려준다.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고정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스프레이를 아래에서 위로 뿌려주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충분히 분사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드랍컷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오늘 제 머리 도와주신 에스크쌤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손질하기 편하고 이미지 변화를 확실하게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네, 드랍컷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랍컷을 검색하셔서 나에게 맞는 드랍컷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화였고요. 에스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